비례대표 달라. 이 발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여기 재갈청균이라는 회장이 계시는데요. 어제 이해찬 대표가 이 단체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간 자리에서 여당 대표가 앞에 있는 자리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재갈청균 회장 이런 요구를 대놓고 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저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20만 명 진정 당원을 만들어서 5대 일간 기획 1억을 들여서 우리는 지지선거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 4월 13일에는 연동제가 법적으로 도전이 되면 비례대표는 당연히 우리 이해찬 충남 출신 대표님께서 한 자리를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어떤 단체의 대표가 여당 대표한테 이제 요구를 한 건데 김민지 기자 한번 정리를 해줘봐요. 재갈청균 회장이 얘기한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이 비례대표로 달라 하는 요구 있잖아요. 사실상 지분을 요구한 건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 외식업 중앙회라는 단체가 민주당 선거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그 대가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 선거를 어떻게 도와줬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비례대표 얘기를 한 건데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이 단체에서 소상공인 연합회로부터 이 최저임금에 관한 이제 정부 비판 집회에 참석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만 명 요구를 받았지만 8천 명밖에 안 나갔고 심지어 민주당색 옷까지 입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줘도 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나온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게 조 부장 직능 단체 대표자가 저렇게 언론사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과거에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하는 이 장면 정말 전례가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조 부장 취재하시면서 이런 경우 본 적이 있어요? 처음 봤습니다.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습니까? 네. 왜냐면요. 우선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도와줬으니까 비례대표를 해줘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 네. 그러면서 과거에 도왔던 선거를 쭉 열거를 해요. 네. 그런데 이 선거가 하나는 2017년에 대선이고요. 2016년 총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재보궐선거까지 있어요. 예. 그런데 놀라운 거는 놀라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일로부터 6개월까지. 그런데 4.3 재보궐선거의 공소시효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어떤 자리를 요구를 했단 말이죠. 우리의 선거법은 요구 한쪽도 처벌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사를 더 진전시킬 상황도 없습니다. 예. 알아볼 것도 없고. 예. 영상이 그대로 있어요. 네. 지금 요구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중계가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셨습니까? 네. 예, 우리 위원님께서도 좀 약간 놀라셨습니까? 저 기사 보시고. 그 이전에는 이제 비례대표 예. 공천을 이제 대가로 그 돈을 받는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 대표적인 게 18대 총선에서 서청원 대표가 친박연대 만들어가지고 그 비례대표 그 대가로 32억 받았다가 1년 6개월 실형 받았다가 아, 이거는 돈이 오간 건 아니지만 이제 예. 표를 몰아주겠을 테니까 비례대표를 달라.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 거래고 사실상의 매표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허.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예. 특히 그 저 요식업 저 외식업 중앙회인가요? 예. 외식업 중앙회는 지금 그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가장 타격받은 업종이 바로 이 외식업종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이 저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이 정부 정책에 불만이 많은데 예. 앞장서서 정부 정책 지지한 했으니까 비례대표 그 대신에 비례대표 달라. 이거는 그 모임의 성격 자체도 굉장히 부인할 수 있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예. 발언이죠. 예. 자, 이해찬 대표가 어제 이제 재갈청균 회장이 면전에서 막 저런 얘기 하니까 굉장히 이제 이해찬 대표는 당황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비례대표 같은 건 절대 안 됩니다. 뭐 비공개 자리에서 저렇게 재갈청균 회장한테 얘기했답니다. 자, 오늘 이해찬 대표, 어제 저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회의 때요, 이해찬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보고 오시죠. 정책 간담회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 투어를 하거나 정책 간담회를 할 적에 사전에 그 상대방하고 저희 협의를 해서 정책 간담회에서 정치적인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그 준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해찬 대표 오늘 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김민지 기자, 이게요. 단순한 시청자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이번 뭐 이 재갈창균 회장이라는 사람이 여당 대표 앞에서 대놓고 비례대표를 요구했다. 이게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것이 하나는 이제 짚어볼 겁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요? 정치권에서는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을 그었다 하고 좀 일축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야권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직접 취재한 내용을 좀 들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내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직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지 네. 그 소위 비례대표 의원직을 요구하면서 그걸 농담삼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례대표직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법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자, 한국당의 이제 정점식 의원인데요. 이 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입니다. 공안부장 출신의 이제 한국당 의원인데 이제 법조인 출신인 거죠. 근데 조 부장, 이게 뭐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인 것 같은데 좀 약간 다소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떤, 그러니까 예. 정점식 의원이 한국당 의원인데 우리가 취재한 것이 아니라 네. 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그러니까요. 가장 예. 선거법에 이론이 박달하는 병을 봤거든요. 이분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수사를 가장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몇 조 몇 항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그냥 쭉 예.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선거법은 그러니까 무엇을 약속하니까 도와달라 이것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 어떤 도와줄 때는 어떤 목적이 없어야지 무엇을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해달라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약속해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안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재갈창균 회장의 주장을 예. 주장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거는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대상이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듣다가 이거 선거법 위반 문제인데 이렇게 하고 얼른 정치적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해달라. 그건 선거법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다독인 거예요. 아. 그런데 예. 제가 걸리는 부분이요. 이 재갈 회장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가 도와준다는 그 어떤 약속을 받고 비례대표 문제를 12번을 받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8번으로 조정이 돼서 받았다. 그래서 당선이 못 됐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28번이라고 얘기했던 분이 실제로 외식업 중앙회의 부회장이었던 분이 28번으로 공천을 받았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그저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문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4.3 재보궐선거는 지금 선거법에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다. 아하. 그러면 심각한 사안이다. 예.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이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중요한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논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지금 패스트트랙에서 올린 세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직선거법인데 네. 그 요지는 지역구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만약에 비례대표를 이런 식으로 직능단체나 이익단체의 로비 창구로 이용되는 것처럼 비친다면은 유권자들이 보기에 아니 그렇다면은 그 왜 비례대표를 늘리느냐 이 예. 비례대표 이렇게 뽑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는 그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을 그 저 1려 3야가 강행하는 굉장히 논리도 약해질 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제 약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가 이제 줄임말로 한기총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이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황 대표가 최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대통령 하면 목사님도 장관하시겠습니까? 황 대표가 이 전 목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논란인 건데요. 일단은 황교안 대표는 이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내가 그런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도 아니에요. 보도된 것 자체가 저는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논란. 전광훈 목사는 황교안 장로가 목사님 내가 대통령하면 장관 한번 하실래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다라는 게 이제 한 방송사의 보도였는데요. 일단은 이게 약간 뭐 좀 어떻습니까, 조 부장? 일단은 전광훈 목사는 황 대표가 나한테 그런 얘기 했다고 하고 있고 황 대표는 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우선 이 보도가요. 네. MBC의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네. 지금 이 전 목사가 설교 도중에 황교안 대표가 목사님 혹시 내가 대통령 하려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설교 내용이 나와요. 예. 이거는 어떤 그 영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예. 조금 전에 이해찬 대표와 요식업 회장 간의 관계는 같이 다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 네. 근데 이 부분은 황교안 대표가 실제로 이야기를 한 것, 이 영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보도가 완성력을 갖추려면은 황교안 예. 대표에게 이런 사실을 묻고 그 부분도 함께 들어갔어야 돼. 아하. 예, 중립적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김민지 기자, 이 황 대표가요. 자유한국당에서 운영하는 이제 유튜브 방송에 황 대표가 출연을 해서 최근에 좀 논란을 빚은 부처님 오신 날에 합장을 안 한 것과 관련된 논란, 이거에 대해서 뭐 황 대표가 또 좀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좀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불교계에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오랜 세월 기독교인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절에 잘 가지 않아서 어떤 불교 예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미숙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계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좀 잘하겠다. 이렇게 좀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민경욱 대변인은 얼마 전에 SNS에 또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그 합장 거부하고 뭐 예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렇게 스님들과 뭐 예를 갖춰서 인사하는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합장도 하고 큰 절도 했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12일 날 그 부처님 오신 날 그다음에 은혜사에서 합장 예를 안 갖췄다라는 논란인데 뭐 좀 뒤늦게나마 어쨌든 불교계의 마음을 좀 다독이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위원님 뭐 늦게나마 황 대표가 뭐 잘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불교계에서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사과한 거는 잘한 일이고 사실은 네. 조금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당에서 생각을 했는데 황 대표가 또 워낙 그 신실한 기독교 신자고 하니까 또 대표한테 얘기하기가 좀 꺼렸던 측면들이 있어요. 참모들이.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그 불교 신자들이 또 특히 이제 영남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지지 기반인데 예, 예. 지지 기반에서 이런 작은 문제를 갖고 뭐 작은 흔들림이라도 있으면 안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참모들이 그 저 조언을 해서 예. 대표가 그걸 받아들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